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뒤에 보시다시피 그라프튼 브릿지라는 차들이 다니는 이 도로를 한가운데를 걷고 있어요. 중앙선 보이시죠? 네, 이렇게 여기 오늘 길을 막고 오클랜드 도메인이라는 곳에서 공원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인 더 파크라고 코카콜라에서 주최? 주관하는 되게 큰 행사가 있습니다. 1부, 2부로 나눠져서 막 크리스마스 느낌 가득한 그런 노래들을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뭐 마지막에 폭죽도 빵빵 터뜨리고 그런 거라는데 입장이 무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여기에 버스가 다녔는데 이렇게 도로를 막아놓은 탓에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7시 반에 시작하는데 지금 7시 반이 넘었나? 네, 이제 7시 29분이네요. 아마 한 10분 정도 더 걸어가면 도착할 것 같으니까 원래 주인공은 살짝 늦게 나타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한번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박. 지금 오클랜드에서 1년 5개월 살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현장을 보고 있어요. 산타포레이드, 거의 산타포레이드만큼 많은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이거죠. 한국에서 페스티벌 엄청 빠여가지고 페스티벌 엄청 돌아다녔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목말라 있었는데 드디어 맞는 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좋아하는 산타 텔미라는 노래가 나와요.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인데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르면 좋겠지만 그래도 노래 잘 불러주는 사람이 이렇게 불러주면 좋죠. 성량 대박.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뭐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매주 토요일에 하는 라이브가 있어요.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아 오늘 너무 머리 아픈 일이 많다고, 근데 크리스마스 인 더 파크 이거 촬영하러 여기 와야 되는데 또 내일 면접도 있고 막 머리 너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라이브를 끝냈는데 이제 오니까 신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역시 사람은 이런 문화 행사를 많이 즐겨야 된다. 이상한 결론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이런 문화 행사가 되게 스트레스를 릴리스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혼자 막 촬영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비명 소리가 막 와! 하고 들려가지고 어 뭐지? 하고 쳐다보니까 미란님이랑 미란님 친구들이 오셨어.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페스티벌 하면 맥주를 공식적으로 팔잖아요. 들렸으려나? 여기는 길거리에서 맥주를 못 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아무도 술을 안 먹고 있는 이런 되게 기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다 콜라를 먹고 있어요. 그 페스티벌에 콜라라니 말이 됩니까? 그늘로 내려왔어요. 다시 미라님이랑 미라님 친구들을 만나러 돌아가 볼게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아닌가? 미라님이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저는 출연 안 하고 있을게. 돌아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미라님 완전 웃기다. 혼자 라이브 하는 거 제가 찍어볼게요. 바보 같아. 여기는 막 서로 밀치거나 좋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막 그러려는 게 아니고 그냥 각자 돗자리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와서 즐겁게 즐기고 있어요. 새로운 분위기네요. 원래 페스티벌 하면 좋은 자리 잡느라 그냥 가진 에너지 한 50% 빼야 되거든요.
one that will fall and hit the tree all day. Merry Christmas, everybody! What up? What is everybody doing tonight? Everyone can take to the pool, sit still for, walk you home, and wait till dawn.지금 주변을 좀 돌아보고 있는데 술은 안 팔지만 그래도 막 음식? 스낵? 같은 거 파는 뭐라 그러지? 부스 같은 거? 아니면 그냥 푸드트럭 같은 거 그런 거가 좀 보이고 제가 한국에 있는 페스티벌에서는 많이 못 봤던 아주 유용한 부스를 하나 찾았습니다. 짠! Lost Kids라는 건데요. 애들을 하도 많이 잃어버리니까 여기는 이제 애들이랑 같이 오는 데니까요. 그래서 이게 멀리서도 엄청 크게 보여요. 여기서 잃어버린 애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게 마련되어 있는 것도 되게 좀 다른 점이네요. 푸드트럭들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저는 방금 저녁을 먹고 와서 안 사 먹을 거지만 먼저 남녀노소? 남녀노소 인종 불문하고 인기가 많은 만두, 대중적인 음식이죠. 또 칩스 그리고 버거 파는 곳인가봐요.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는 카페네요. 커피 파는 곳. 이렇게 저녁에 커피 마시면 잠 잘 수 있나? 아, 그래서 줄이 많이 없네요. 여기는 물이랑 아이스크림 파는 곳이고, 아, 역시 대중적인 핫도그가 제일 인기가 많네요. 줄이 엄청 길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원래 저런 게 있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멀리 완전 빨리 돌아가는 관람차랑 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너무 아 막 그 디스코 팡팡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예 90도 누워버리네요 저게. 보이나? 아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그 디스코 팡팡인 줄 알았다는 건데 이게 수평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좀 이따 이게 90도로 눕거든요.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눕는다 눕는다. 와우 어, 미쳤다 미쳤다. 오마이갓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표정이 장난이 아니야. 어, 비명소리 대박. 나 여자들만 탔나봐. 어, 좀 많이 빨리 돌아가는데요? 아직도 2부가 시작을 안 했네요. 제가 한참 돌아다닌 것 같은데. 자, 막 2부가 시작했는데 저는 날도 어두워지고 또 내일 아침 일찍 새로운 카페로 옮기려고 잡아놓은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2부 시작 곡을 들으면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뉴질랜드에서 스피커 옆을 지납니다. Merry Christmas everybody! Merry Christmas! 내일 연습 잘 보고 제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게 기도하면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집에 왔는데 불꽃 소리가 들려서 불꽃을 볼 수 있을까 해서 나와봤는데 보이진 않네요. 아쉽다. 이 아파트 너머에서 보이는 것 같아. 아 lucky you. 우리 집에서 안 보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인터뷰 연습을 해야 되니까요.